자, 오늘은 파스타를 할 건데요. 뭐 딴짓 안 하고 좀 정식 파스타를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약간 쉽고 막 라면 간단한 것만 있는데 이것도 뭐 간단해요. 근데 리가토니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요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섯을 양송이만 하려고 그러다가 참송이가 있으면 좋은데 그냥 느타리랑 양송이랑 표고 했는데 표고는 맛이 세니까 두 개만 쓰고요. 버섯을 그냥 조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멍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표고부터 써야할까요? 얘는 그냥 이렇게 하자. 너무 조사하지 말고 파스타 사이즈랑 같이 올라오게. 대신 양송이는 좀 조사 버립시다. 얘가 양이 좀 많지만 이게 해보시면 알지만 항상 하면 다 쪼그라들잖아요. 그리고는 양파를 얘는 냄비에 넣어놓을게요. 얘를 얼마나 삶나 봅시다. 14분? 빨리 넣어야겠네. 나 현수 밥모지 현수 현수 수미 올리브오일에 양파를 볶아주는 거야. 진짜 맛있게 해줄게, 레스토랑으로. 일단 양파가 조금 달콤해지고 좀 색이 투명해질 때까지 좀 볶아주고요. 소금 조금만 넣을까? 근데 웃긴 게 이게 어쨌건 제대로 된 레시피잖아? 오랜만에 이런 거 하니까 약간 설렜어. 항상 간단, 간단, 간단. 근데 간단할수록 맛이 간단해지거든요. 이렇게 레이어가 많을수록 음식이 먹어보면, 아, 이렇게 깊이가 있다 그래야 되나? 자, 이렇게 색깔이 나오면요. 약간 밤색이 됐죠? 여기다가 이제 버섯을 넣겠습니다. 거봐, 이게 얼마 안 된다니까? 쫄아, 이게. 벌써 맛있겠죠? 달다 달아. 여기도 소금 조금. 후추도 조금. 이 버섯이 감칠맛이 되게 많은 재료라서 양파도 사실 단맛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사실 약불에 계속 볶으면 소금 간만 해도 맛있어요. 자, 버섯이 좀 이렇게 잘 익었다 싶으면 이때 화이트 와인을 한 바퀴 둘러주고, 버터 넣어주고, 간마늘도 이만큼 넣을까요? 한국 사람이니까. 자, 마늘이 좀 대충 익었다 싶으면 생크림을 3분의 1좀 넘게. 그리고 이제 간이 부족하잖아요. 간을 뭘로 하느냐? 약간 가게 향 나게 하려면 치킨 스톡을 좀 쓰면 좋고요. 이게 이제 인공 조미료인 거죠. 진짜 조금만 넣을게요. 간은 소금 간을 봐야 되고. 어휴, 야. 소금 간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마지막에 치즈를 넣을 거라서. 약간 심심하게 한 상태에서 얘는 그냥
많이 넣으면 맛있습니다. 3분 남았네. 먼저 일찍 끝나면 되게 약불로 그냥 두시고 이게 너무 되면 면수 조금이랑 면 넣으면 완성입니다. 다 됐네요. 14분. 얘 넣고 우와 이거 봐 맛있겠지. 이 리가톤이 구멍 속으로 소스가 쏙쏙쏙 들어가게 잘. 그래서 조금만 넣을까요? 면이 조금 더 익었으면 좋겠으면 면수를 좀 더 넣고. 아우 지금 딱 맛있어. 이건 개인 간인데 지금 조금 더 짰으면 좋겠어요. 치즈 짠맛이랑 좀 다르니까. 버섯이 주인공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원래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올리브오일 맛을 좀 보고 자 이렇게 해서 리가톤이 머쉬룸 파스타가 완성이 됐는데 아까 제가 넣은 양 보셨죠? 그만큼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 5인분. 간단하죠? 근데 이게 레스토랑 맛이 난다니까요. 레스토랑 맛을 내려면 파스타 면을 좋은 걸 쓰고 치즈를 좋은 걸 쓰고 그리고는 이제 반칙인데 치킨 스톡이나 그런 조미료를 섞으면 됩니다. 먹어볼까요? 쌍떼. 버섯 양을 두 배로 하셔야 돼요. 내가 숟가락 안 쓴 거거든. 먹어봐. 또 레스토랑이지 뭐. 사실 이거 미트 소스로도 맛있는데 빨갛게 고기 막 아 결혼만 하면 되는데 진짜 아 맛있다.